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2006년도에 교통사고가 네. 크게 나가지고 왼쪽에 못을 7개를 박았습니다. 네. 활동을 다 정지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병무청에서 또 신검 재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병무청에 갔어요. 그러면은 항상 연예인들 병무청 가면은 검사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. 왜냐면은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언론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제 대상자이다. 이렇게 네. 몸에 이물질이 있고 또 뛰기가 힘든데 희철 씨도 아시죠? 유승준. 이러면서 유승준 씨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익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뭐. 그래서 아, 예, 그래야죠. 이러고 갔는데. 유승준 씨도 사실 처음에 현역 판정 받았다가 재검을 해가지고 4급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네, 공익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공익마저도 안 가고 맞아요. 그 시민권을 취득해버리는 바람.